야, 그리고 주식 그거 난리 난거 들었어? 내가 오늘 썼었는데, 내가 올렸는데, 그 미국 주식 중에서 그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게임스탑이라는 그 주식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설명하기 힘들다, 얘들아. 아무튼 이 게임스탑이라는 그게 있어.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공매도에 의해서 약간 좀그 반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갑자기 팍 오르다가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대.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떨어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이 게임스탑이라는 게요.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그냥 공매도라는 게 있어. 이제 공매도가 뭐냐, 나도 처음 알았는데, 주식을 빌려갖고 팔고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A라는 주식이고 B라는 주식이 있는데, A라는 주식이 좀 공매도로 이걸 이제 미리 빌려갖고 B라는 주식에 난 투자를 해버려. 근데 A라는 주식에 빌렸던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좀 시간 지나가니까 이게 주식 가치가 떨어져갖고 7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70만 원만 얘한테 주면 되잖아, A한테. 그리고 이제 융통해갖고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야? 공매도가 뭐야?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거라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야 이익인 거야. 그래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미국 기관들이 억 단위로 주식을 공매도를 한 거야. 그걸 알게 된 이제 미국 개미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들여 갖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 주식이. 그래서 1월 15일 35달러, 25일 100달러 이렇게 오르다가 1월 28일 오전 10시에 469달러까지 올라간 거야. 곧 있으면 공매도 갚는 날인데, 이 상황으로 가면 기관들이 그 공매도로 냈던 그 기관들이 수십조 손해를 보게 되고, 이 여기다 투자한 개미들은 대박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미국 거래 어플 1위인 로빈후드가 이 주식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 버튼을, 주식 사는 버튼을 아예 없애버린 거야. 이건 사기인 거지. 살 수가 없으니 살려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만 있으니 가격은 떡막대는 거야. 그래서 1월 28일 오전 10시 469달러 하던 가격이 오전 11시 30분에 132달러로 추락해 버린 거야. 기관들이 수십조 손해를 보느니 아싸리 그냥 사기를 치고 불법을 감행을 해갖고, 손해를 막고 죗값으로 그냥 로빈후드 회사를 희생시키겠다는 걸로 추측이 됨. 미국 하원 의원이 뭐 하는 거냐고 트윗도 하고, 로빈후드 직원이 내부 고발 나고, 로빈후드 어플이 고객 안전을 위한 명목으로 자동으로 주식 팔았다는 말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주식 갤러리 하는 사람들이 3,400달러에 대부분 물려 있다 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마이너스 엄청 나오고, 시발 지금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냐 시발 이러고,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 됐다. 어떻게 하냐, 나. 5천 삭제당함. 없는 셈 치고 이제 감망한다. 대가리 존나 뜨겁네. 염글 보내놔라. 그 게임스탑 이 차트 상황이 이렇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다들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 주식이 대세인 것 같아.
코인이랑 주식이 요즘 뭔가 대세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 나는 일도 안 해봤는데 주식이 뭔지 몰라갖고.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버는 족족 그냥 은행에다가 쑤셔박는 사람들 맞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주식이 대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용누도 엄청 많이 보나 보네. 부럽다. 너는 100원으로 가위바위보나 하라고? 그래,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거지. 용누는 존나 꼬라도 이득 아니야?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엄청 더 훨씬 이득일걸? 손실 나도 최후에 웃는 게 용누 아니야? 현금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은행에 넣으면 실질적 손해 아닐걸?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실시간 들어가면 지금 용누 실시간 방송이 1위던데? 다시 보기가? 봐봐, 내가 보여주지. 나도 유튜브를 이 풀영상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 실시간 어딨니? 실시간 들어가면은 여깄다. 손해,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 조회수 39만에 지금 생방송한 영상이 이거 5시간 넘는 이 영상이 이 정도의 조회수다? 이거는 영상 하나당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할걸? 그 용누가 만약에 방송하면서 그 저작권 지금 게임스탑 $325까지 다시 폭등해서 300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조된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속당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거 같아. 쟁점이 뭐냐? 용누가 이... 주식 사면 주식 갤러리 난리남. 아 그래? 떨어진다고? 마이너스의 손이야? 주식에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야. 용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게 만약에 용누가 생방송 도중에 BGM을 안 틀어. 안 틀거나 아니면 이제 BGM을 틀어도 저작권 없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작권 웨이브가 AI가 한 바퀴 쓱 돌아가고 용누 영상을 싹 검토해 봤는데 저작권이 걸리는 부금이 있거나 저작권이 걸리는 영상 같은 게 전혀 일도 없어. 그러면은 개 대박인 거야. 세아 어서 오고. 세아야. 충떵.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작권 있는 부금 안 틀 것 같아. 멜론 안 틀지 않냐? 그지? 내가 지금 트는 것도 저작권 없는 부금이야. 세아야. 나 오늘 흉가, 이제 오늘 12시 지나서 언제 31일자 방송 흉가 갔다가 너 제주도 언제까지 있니? 나 제주도 언제 갈까? 별풍선이 안 터져도 얘들아 유튜브 수익이 대박이라니까. 쌉쌉쌉 대박이야. 야들아. 유튜브 수익 저 정도 풀영상 수익이면 얘들아 진짜 그냥 편한 날. 2월 이후로 언제까지 있니?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재미 좀 봤니? 저작권 걸려? 영상도네 때문에? 근데 영상도네가 이것도 웃긴 게 영상도네가 3초 나오면은 정지 안 당해. 그러니까 정지래. 노딱이 안 붙어. 저작권 노딱이 또 있어. 13초 정도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코트를 웃겨라라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영상도네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거 30초 틀어도 수익은 포기하고 가는 거네. 30초 틀어도 안 걸릴 때 되게 많았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용누 만나면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방송하냐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 얘기는 그거야. 저 유튜브 그냥 실시간 생방송 저 스트리밍 영상이
지금 24시간 대기 전에 39만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시간이 5시간 넘는 영상이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저작권이 안 걸렸다 싶다면은 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안 걸리면 전 엄청나게 큰 수익이야. 아, 괜히 뭐 욕누 뭐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철구 잘 지내나요? 철구 이제 뭐 복귀한다며. 예. 1월 2월 달 2월 1일부터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돈을 갈코리로 그냥 긁어모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같은 아파트에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용는 내년에 이사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 폼이라면. 지금 청라 이렇게 해서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용는은 바로 강남 가야 돼. 뭐 그냥 술자리에서 한 세네 번 정도 보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가까워졌지. 그래도 창현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은 적도 있었고. 아 근데 너무 이게 깊이 파고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코트가 잘 모르네 뭐 이러면서 막 너무 파고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해네 아니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저도 이런 얘기는 좀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방송에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이 안될 수도 있고 뭔가 남의 방송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몰입을 해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예. 뭐 손해니 손해니 이득이니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러워서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 이응이응 주식 입장에서는 관심 없어 넘어가. 이제 그런 거지. 뭔가 주식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용누 얘기를 하게 됐었던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썸이 저 새끼가 혼자서 활활 불타는 브랜드 같은 새끼야? 왜 혼자 환장을 하고 그렇게 주식으로 잃은 돈이 형 얼만데 사랑해 이득들이 빨간색 치노. 하트 빨간색 제발 하트. 용드 방송 안 보면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 왜 혼자 자연바라에 개자서가.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가 너네가 너무 과열되니까 좀 가라앉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왜 그래? 형 사랑한다고? 거폭 공지 뭐라고? 거폭이 왜? 코폭이 왜? 공지 보면함. 형 과거 사랑해. 몇 개. 거제 폭격기도 스토커가 있어? 어이, 감스트 보디가드 나발 영상 봤는데 뒷북 후시까지 처 말고 용건 있으면 태워와라. 그날 요것들 짭새 처불러서 1층서 15분 대화하다 더 그럼 체포한다기에 가거나 니 똥폼 잡아. 번호 찍어두니 저장하고 콜. 내일 참 씨박 가지가지 놀아. 깽값은 없는 걸로. 구글링 하다가 우연 스토커 영상 관련 처분해. 내일 정원까지 알아보기 쉽게 한글만이야. 면상 까줌 벨 꼴리면 보자. 감스트 스토커님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넘겼습니다. 저는 한가정에 있는 가장입니다. 근데 참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도 건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 신고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관님도 수십 번 다녀가셨죠? 조사도 받으시고.
저한테까지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선 만나자고 하니까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번호도 있고요. 사진도 모자이크는 했지만 있고요. 저는 제 앞에서 무조건 사과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두 번 다시 스토커가 안 그럴 수 있게 같이 도와주세요. 정보도 주시고요. 제 카톡은 GP88입니다. 쪽지도 좋고요. 더 참으면 다른 사람들 2차 피해가 더 커져가네요. 내일 낮 11시에 찾아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사람 잘못 골랐어. 홀리 쉣. 존나 의미심장한 당신. 이봐 당신. 사람 잘못 골랐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네 졸로 보이냐? 하이라 이런 씨발 나 거제 폭격기야. 폭격 한번 해줘? 이런 씨발 스토커면 다야?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가오를 잡아? 하 어이가 없네. 어디서 짝다리를 짚어 씨발로마. 죽고 싶어? 이런 내용이네요. 예. 너 어. 어. 당신 사람 잘못 골랐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청라 육분색이야. 어? 나 청라 원심불리기야. 어? 원자 단위로 찢어줘? 역시 망상놀이 대가답습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청라 6인분이겠지는 뭐야 씨. 야! 에. 아니 근데 그 스토커 사건이 뭐야? 뭐길래 그렇게 다들 저걸 하는 거야? 어. 그 감스트 뭐 실종됐었다 뭐 이거 이게 좀 약간 스토커랑 연관이 있었다고 뭐 그건 내가 이제 살짝 보긴 했었는데 어 엄청 악질인가 보다 그 스토커라는 사람이. 어 유튜브에 있어? 어 매니저도 맞았었어? 야 좀 논점을 벗어나는 얘긴데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그 아프리카에 미친놈들이 많은 것 같아. 유별나게 어 아프리카에 인방의 인생 내던진 도라이 새끼들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 나는 진짜 많이 느껴 이거를. 플랫폼 탓이 아니라 플랫폼은 잘못이 없어. 이용하는 애들 중에 개도라이 새끼들이 유독 많아.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뭐 BJ들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아프리카 BJ들도 사고 많이 치는데? BJ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너네가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다 도라이다? 이건 아니잖아. 어.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복귀하고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의 별일을 다 당했잖아. 유튜브에서 방송했을 적에 그 일반인이랑 술 먹방 했었던 거 아무 문제도 없었던 방송을 가지고 무슨 어떤 새끼는 그걸 이제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을 하질 않나. 팔자에도 없는 내가 그 청담 야 어디냐 거기 랄프야. 일단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 강남 그 어디냐 거기가 먼 파 뭐 아니 파출소 아닌데 먼 서지 거기가 무슨 선이 얘들아? 좀 큰 저 유명한 저거야. 봉준이 사는 동네가 어디지? 논현동이야. 논현 아닌데? 논현 근처에 있는 어디 서지 얘들아? 어 반포경찰서 그렇지. 어, 반포경찰서 나 진짜 팔자에도 없는 반포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이거 일반인 제 팬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한 거라고요 형사님. 왜 이런 걸로 고발 들어온 거를 그냥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소환을 하세요? 예? 아, 저 억울해 사람 못 살겠습니다. 아니, 이 보세요. 짤 짜집기 한 거. 저희 커플샷, 커플 뭐, 저 뭐야, 커플샷도 안 하고. 커플샷 맞냐? 커플샷. 이게 이거.
커플샷이라 그러나? 러브샷. 아, 죄송합니다. 어휘력 병신 인정. 어, 저희 러브샷도 한 적 없고 그랬는데 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니까 조사는 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검찰 쪽에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넘어왔으니까 저희도 하는 거라서 예. 어, 그만 억울해 하시고 예. 좀 조사 예.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그 술 먹방을 했던 상대는 어떤 관계였나요? 뭐였나요? 와, 진짜 무슨 그 앞에 조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물론 난 내가 알지. 무혐의 처분이랄 것을. 근데 악질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 아프리카 하면서. 어. 희한하게. 악질들이 많다니까? 아프리카 플랫폼 자체가? 아니, 진짜 팩트야, 이건. 그리고 어떤 새끼는 무슨 내 계좌를 가지고 계좌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지급정지를 넣어버려. 어떤 새끼야, 나 10만원 입금했다? 그러고 나서, 어? 뭐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밥 먹으려고 배달의민족에 딱 음식 시키려고 그러니까 카드가 지급정지가 됐대. 이게 무슨 일인고 해갖고 신한은행에 가갖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대포통장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한 거야. 어? 아니 나 신한은행 VIP고 모든 것들이 이 계좌를 통해서 연동이 돼 있는데 모든 카드들이 이 돈을 다 이걸로 융통을 하는데 쓸 것도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저희가 풀어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경찰서 가셔가지고 좀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또 인천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그 사이버 수사팀 거기에 들어가고 경제과에 가갖고 앉아갖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아, 저기 어떤 분이 신고하셨던데요? 아, 저 그분 좀 전화로 좀 연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어, 나 아냐고 전화로 좀 바꿔달라니까 또 그건 또 안 된대. 신고자라서. 아주 걔 악질을 새끼한테 걸린 거야. 와, 그런 일들도 겪고 정말 별의 별일을 다 겪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일들이 비단 나한테만 일어나느냐? 아니야, 다른 BJ들한테도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악질이 많다고 느껴져. 어, 이 얘기를 들었어도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프리카는 악질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 근거도 없이 닌 무슨 뭔 그딴 소리를 얘기를 하냐. 어? 넌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으면서 왜 아프리카를 욕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씨발 좀 얘기 좀 들어주지 개새끼야. 내가 왜 설명을 하겠냐. 나도 입 아파. 어? 뭔 말인지 알겠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빠 팬인데 싫은데 씨바라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 싫은데 씨바라? 제가 요즘 욕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욕 좀 그만 시키세요. 요즘 순한 맛으로 방송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세요?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개 악질 새끼들이 많다라는 저의 주장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 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보니까 예. 기분 나쁘신 거 없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되면 굳이 발끈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어. 하플에서 형 동생이라고 방송하면서 형 사진 올리고 방송하는 여자 있어. 내 동생이라고 방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팩트입니다. 형님 저희는 다 사회의 이단아들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착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아프리카계 어망구 뒤진 희대의 쓰레기 플랫폼인데 기분 안 나빠. 아프리카 플랫폼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 중에서 좀 악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루토에도 그런 말 있더만 사람이 다섯 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병신이라고.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병신이 개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굳이 아프리카에 소속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방송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에서 자꾸 막 유튜브 얘기만 계속하고 막 그래버리면은 좀 약간 약간 비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뭔 말인지 알죠?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려놓고 방송에 내가 그러지 말라 했더니 키키키게머가 잘못된 거냐는 데킬 어떤 개 같은 년인지 네가 어떤 플랫폼에 뭐 하는 년인지 네가 얘기 좀 해줘라. 가갖고 내가 대번에 얘기할게. 남의 초상권을 쓰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 같은 년아. 이렇게 할게. 알겠지? 게시판에 올렸어? 들어가 줄게. 어떤 개 같은 년이 내 사진 걸고 방송하냐? 죽이벌라. 이 청라 폭격기가 내가 가서 바로 폭격해 줄게. 씨발 새끼 일로 와.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빨리 빨리 올려. 빨리 올려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개놈의 새끼. 안 그래도 지금 할 거 없는데 씨발 가서 존나 욕해야겠다. 인정? 어떤 새끼야? 이 빨리 올려줘. 가자. 청라 6분세기 바로 분자 단위로 그냥 분쇄시켜줄게. 어떤 새끼야? 올릴 줄 몰라 쪽지 보낼게. 비응신. 아 그래 쪽지 보내봐. 그래 쪽지에도 사진 첨부할 수 있더만. 쪽지에도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사진 첨부해봐봐. 양자 단위로 분쇄해버려? 정말 야무지구만. 제대로 분쇄해주지. 이 청라 6분쇄기가 말이야. 야 얼마나 걸리냐? 빨리 좀 보내봐라. 코트 오랜만. 반갑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야 근데 막상 가가지고 그 플랫폼 가갖고 아니 저기요 저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유튜브에 형 노래 진 못한다는 영상 봤어. 좀 그런 거 좀 말 좀 전하지 마. 그 지틀런지 똥틀런지 그 전 닉네임 배폰이라는 개자식 언급 좀 하지 마라. 그 근본도 없는 개종자 벌레 새끼. 내 입으로 욕도 하기 싫다 걔는. 일베에서 굴러먹다가 도약에 발판 삼은 게 유튜브인데 능력도 안 되고 기획력이나 추진력도 없고 인기는 얻고 싶으니까 쪽지. 할 짓거리가 없어갖고 온갖 반사회적인 짓거리. 웃짱이나 뭐 유튜버 느그앱이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어그로 그런 영상을 보는 애들이 난 제일 오히려 좀 안타까워. 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저런 새끼를 보면서. 아니 정상인이 아니잖아. 위안부 할머니들 그 제목 어그로 끌고 나 입에 담기도 싫어. 아임돌의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그거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막장 어그로 끌고 노래하는 미니님 그거 능욕하는 영상 쳐올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설리편 저기에 나와가지고 아 연예인이면 악플 좀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쯤이면? 이 지랄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전남친입니다 이 지랄하고 영상 올리고 사람 새끼냐고. 쪽지 안 왔어 아직. 아 팝콘에 오이라는 애가 아씨 팝콘 내가 들어가야 돼? 아 이제 어그로도 가지각색으로 떠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팝콘TV를 보면서 내 방송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방송의 홍보를 위해서 이 지랄하는 거 아니야? 맞지? 같은 플랫폼도 아니고 팝콘에서 지금 누가 내 사진 띄워놓고 그러는 것이 맞잖아. 아니야? 내 사진 아니네. 아니야오. 아니야? 넌 내가 블랙 할 거야. 내 팝콘 아이디 있거든? 한번 있어봐. 실수 망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해봐. 아니 불법이면은 그 불법이면 그래 이 사람이 어둠의 코스니 로봇을 시켜서 죽여버려. 그럼 이 사람이 왜 니네가 하냐니까 문제 제기를. 존나 어이가 없는 거야 그게. 저 본인인데요? 너네가 왜 문제 제기를 해. 코트가 잡으러 온대. 진짜요? 저 뜨는 건가요? 뭘 떠. 왜 너네가. 아 와 저 보인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팬입니다. 네 팬입니다. 팬이에요.
사진 내렸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고 안 올리고 떠나서 니네가 문제 제기를 왜 하냐니까. 코튼 아니 해야지. 왜 자꾸 제 3자라도 그걸 봤으면. 저 어디 갔어? 누밈이 또 왔네. 누밈 씨 얘기해 보세요. 코트 찐 동생이네. 끝 잘 맞나요, 여러분? 닮았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라이. 제 3자라도 그걸 봤으면. 그니까 닮았으면 닮았다 하면 되지. 너네가 계속 너네가 어그로 끌잖아. 대령 난리 났네. 대령 난리 났어요? 전 불법이라 한 적 없는데 피하시길 못하냐. 못하지. 조까이 생겼네. 제 사진을 띄웠었나요? 네, 말씀하세요. 남의 초상권은 왜 쓴? 사진 띄웠었네. 사진 띄웠었어. 왜 제 사진을 띄웠나요? 에스야 오이로 카톡 주세요. 주세요. 코트님 본인이 찐이라면 SR5위로 보낸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닮았죠? 닮았으면 추천 눌러주세요. 아, 닮은 진짜. 거 인정하면 추천.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아니 저런 저급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자기 방송에 이제 막 5다리 8다리 찍다가 48다리 40명이 겨우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커리어야? 업적이야? 어찌 됐건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난 굉장히 역겨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차피 저거 물거품이고 허상이잖아. 그렇지 않아? 아이 뭘 이뻐 이쁘긴 나랑 똑 닮았어 얘들아. 코트 여체 나랑 똑 닮았어. 이쁘면 내가 이뻤는 이쁜지 확인하려고 들어간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나랑 똑 닮았어. 이해가지? 코트 여체와야. 한마디로 족구이 생겼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아 나 도끼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욕 좀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최근에 욕 줄이다가 오늘 좀 욕을 많이 하네. 제가 요즘 인성 디톡스 하고 있거든요. 예. 남들은 체질 개선하려고 이제 디톡스를 하는데 저는 제 인성의 독기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중입니다. 토크온 안 한 지 지금 두 달 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형. 이쯤 돼서 배경사 방송에서 그렇게 쌍욕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음침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서 이제 와서 형이 뭐 착한 척하고 이제 와서 형이 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한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나는 과거는 과거고 어찌됐건 뭔가 앞으로 바뀌려고 하는 갱생의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로 180도 바뀌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겠다. 코트 원래 좀 되게 노빡구 스타일에다가 빡세게 방송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한데 어느 날 와서 보니 이 사람 되게 순하네. 순하게 방송하네. 뭔가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시청자 수가 몇 명 보네 뭐 이런 거 전혀 이제 관심 없고 솔직히 저는 그게 더 좀 듣기가 좋다. 순하네 이 사람. 너무 매운맛으로 하던 방송이었는데 요즘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제 와서 뭔 시대의 흐름이야. 네가 무슨 뭐 인플루언서야? 네가 뭐 유튜브 100만 달이야? 좀 닥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니들이 닥쳐. 나는 착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좀 착해지고 좀 순해지고 싶어. 이해 가지? 아니 근데 누구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허팝을 꿈꾸냐고? 그건 아닌데. 아이 뭐 아니면 도야 얘들아.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방송 다시 보기를 보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 너의 얼굴부터 배때기까지 도끼가 그득한데 착해진다고 착해지니. 착해지는데 베이나? 어, 너 같은 쓰레기 인생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베이나? 어, 개쓰레기 새끼야?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아 디톡스 맞냐고? 아 미안합니다. 아니, 순간 저 새끼가 시비 걸길래 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그런 의미로 쌈배 한 대 피는 거 어떨까요? 승님들 예.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담배 하나 가오니라. 응? 그런 의미로 쌈배 한 대 야무지게 한쌈 하자 야들아. 어. 19세 다들 준비됐지? 어. 자 불암 야무지게 붙여주십시오. 예. 착한 애들은 담배 안 피워? 에이 개 재수험 소리 하지마. 배경 어. 좀 한 번 바꾸자. 눈이 심심해. 배경 한번 바꾸자고? 극락 갈까 우리? 오케이 바로 극락 가줄게. 원 투 아 원 투 유튜브 감성 때 순했던 것 같던데 공포썰도 하고 이거 피피해. 이거 누르는 거 말고 극락 가자 얘들아. 극락 어떻게 가느냐? 극락은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우와 극락 간다. 이야 극락이다. 어 담배 한 대 피자 얘들아. 응? 어 아 불 한 번 붙여주시면 안 되나요? 예 119개가 지금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119개를 쏴주신다면 야무지게 피겠습니다. 아 우리 코럼프가 119개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착해지고 싶진 않고 그냥 그 정도까지 막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조금 사람이 좀 선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어 마냥 착하진 않은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 새끼 그냥 완전 인성 쓰레기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씻고 걸게요. 약발방을 앞으로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거기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아닐라나. 자, 씻고 갈게요. 하...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려도 난 그렇게 가고 싶어, 얘들아. 진짜. 어. 꿈 깨십시오. 말 참 이쁘게 한다. 바뀌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들 그러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이번 곡 나오면 성지합창단도 하자. 난이도도 있고 노래 자체가 좋아. 그래서 오커는 오늘의 컨텐츠? 그래 뭐 이따가 뭐 월드컵도 한번 조지고 새로운 거 한번 할게. 어. 그리고 급이 급팬이란 말에 나는 적극 공감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성 쓰레기가 된데 내가 좀 한몫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수장이니까 내가 좀 바뀌면 여러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 부정적이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염세적이고 어. 너네도 착해져라. 늦었어 너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착해질 필요 없지. 뭐 착해진다고 누가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족같이 하세요. 전 착해질래요. 아시겠죠? 예. 착해
해져라 단어 기분에 나쁘냐? 아, 이 새끼들 또 중국 들이치려고. 이씨 중국 들이 좀 치지 마. 우린 다 가면이지. 우리 다 착해. 맞아. 솔직히 내 쌍에서나 너네가 막 욕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막 그러지, 실제로 만나면은 다 착하더라. 인터넷은 어떤 사람 그 가면을 씌워주는 역할이야. 밖에서 보면 다 착해. 나한테 말 심하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니 난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좀 느껴 내가. 랄부야 파인애플 두 개 썰어온나. 야무지게 썰어라. 아 그러네, 인터넷이 진짜고 현실이 가면이네. 인터넷이 진짜라고? 아니야. 내 쌍에선 사람들이 다 막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 썰어오라는 거 봐라. 넌 안 되겠다. 내가 준비할 순 없잖아. 매니저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조만간에 매니저 하루 일일 매니저 체험 컨텐츠 한번 할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상대로 한번 하는데 일단 솔직히 일일 매니저로 온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하루 일일 매니저 체험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그것만 준비해 주세요. 오면 바로 돌려보내라. 뭘 준비하냐? 그 하드보드지 같은 거. 예전에 유튜브에서 큰 거 하나에다가 그러면서 물도우기 21살 백조녀 물도우기 채널 개설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도우는데 내가 얼마의 비용을 받고 서요. 싶다. 랄프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돈을 줄게. 내가 한 50만 원 뽑아놓고 물 한번 떠오는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집에서 써갖고 와. 그거 하드보드지 하나만 그 준비 좀 해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저기 하면 되지. 파인애플이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온다. 크로마키 때문에. 어우 너무 셔. 랄프야 너 먹어라. 나 못 먹겠다. 니 먹으라. 어우 셔. 못 먹겠어. 너무 셔. 하나 먹었잖아. 아니 하나 먹었는데 이거 랄프한테 너 먹어라 라고 한 아니 무슨 뭐 랄프한테 뭐 어떻게 줘야 돼 그러면은. 하나 드십시오 매니저님. 정말 파인애플이 당도가 오지네요. 한 14브릭스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달달하게 당분 섭취 좀 하십시오 우리 매니저님.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에바잖아. 어거지요 어거지 부리지마. 심지어 포크에 내가 혀도 안 댔어. 랄프가 저렇게라도 끼니 때워야지 참철이라는 애들은 뭐야 랄프 굶겨주길래. 월드컵 뭐 하자고. 뭐 할까? 어떤 걸로 월드컵 할까 얘들아? 이상형 월드컵. 영화는 너무 오래 걸려. BJ 노래?
아, BJ 노래는 좀 에반데. 어, 뭐 괜찮은 거 없나? 요거 좋다. 취향 월드컵. 평타치. 아니네. 영화 패티시 OST 월드컵. 저번에 국내 했으니까 해외로. 어. 어. 청라. 청 평 아 패티시 월드컵 청라 야생마 융태훈의 이상형은 어 18강이니까 빨리빨리 해줄게. 가자. 노딱 먹으려나 이거? 그지 짤이 약간 노딱의 위험이 좀 있네. 자 일단은 좀 볼게요. 발 vs 수영복.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패티시가 저는 발이에요. 저는 발은 아무리 발이 이쁘게 생기고 발목이 얇고 뭐 종아리가 이쁘고 뭐해도 이 발에 어떤 패티시를 갖는 사람들은 난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 발이 땀이 많고 신발 신고 그러면 이제 병원균이 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똥꼬, 배꼽, 뭐 여기저기 많이 있겠죠 뭐. 어? 근데 진짜 제일 이 균이 많은 곳은 발이라고 해요. 발.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을 보고 좋아한다, 여캠한테 발을 발바닥 보여달라고 한다, 나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바로 수영복을 고를게요. 수영복은 솔직히 섹시해요. 예, 수영복과 약간 부르마 같은 그런 수영복 아주 야무지죠. 레시가드도 저는 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전 바로 수영복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 착샷은 얼굴 보고 결정해서 벨붕이라 판단. 그리고 마네킹. 가터벨트. 아, 저는 솔직히 안경 쓴 여자에 대한 어떤 패티시 이거는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어릴 적에 그런 이제 동야, 예, 야동을 안 보고 좀 저는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 그건 있었어요. 그 헨타이라 그러나요? 야 애니 이런 거를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애니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그런 그 애니메이션 야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일본 거죠. 근데 안경을 쓴 여자가 좀 약간 매력적이긴 해서 예, 검색할 때 이게 안경을 항상 넣어가지고 그 검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안경이 전 좀 좋긴 한데 아 저 안경이 좋아요. 예, 안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적 그 기억. 안경 쓴 2D 애니 캐릭터를 보면서 예 야무디게 그랬을 때. 자 다음 냄새 vs 손. 손은 패티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부위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손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손이 뭐 가냘프고 얇고 뭐 핏줄 보이고 해도 손은 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냄새로 갈게요. 냄새도 그 어떤 냄새가 좋냐 이제 그 목덜미에서 나는 어떤 달다구리한 그런 그 페로몬 향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약간 땀에 젖었을 때 냄새 여러 가지 또 냄새가 또 있겠죠. 다음 거 볼게요. 코스프레 vs 하이힐. 코스프레죠. 이거는 무조건 코스프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코스프레가 좋아요. 전 아직도 약간 그런 거 보여. 이게 네이버에 딱 보면 이제 게임 탭에 딱 보면은 가끔씩 그런 거 올라와요. 스파이럴 캐치라고 아세요? 스파이럴 캐치. 예. 뭔가 이런 그 애니 캐릭터나 게임 캐릭터 좀 섹시한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그 코스프레한 이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우스가 가고 클릭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네다 10이라고? 아닌데? 너네 잘 모르네. 아리 코스프레 레전드.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건 구글로 검색을 해야 돼. 그래 이분. 이분 레전드였잖아 예전에. 어. 약간 파이를 좀 닮은 것 같네. 어. 난 이 코스프레가 좋은 것 같아. 코스프레 일단 몸매가 돼야 돼. 코스프레를 하려면은 하이힐은 진짜 잘 모르겠어. 하이힐 뭐 17cm 키릴이라 그러지. 진짜 어 이 또각또각 소리 나는 하이힐 전 잘 모르겠어요. 하이힐이 어떤 코스 저 뭐 패티시가 있는지 그냥 냄새 날 것 같고 뭔가 발은 어 냄새 날 것 같아서 좀 별로예요. 전 코스프레. 예. 자 다음. 절대 영역. 아 절대 영역이란 거 이제 이 영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스타킹과 이 치마 사이의 어떤 그 어 요 라인 절대 영역이라고 하는 라인이죠. 이 라인 엉덩이. 저는 솔직히 이 영역보다는 엉덩이. 저는 약간 좀 그 오버워치에 섰을 때 위도우 궁뎅이 보려고 시계탑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싸가지고 딱 스파이더맨 마냥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뒤로 살짝 해가고 이렇게 살짝 본 적이 있었어요. 위도우 메이커 빵댕이를. 예. 위도우 메이커의 똥빵댕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엉덩이가 더 야무지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엉덩이 패티시. 다음. 자, 생머리 vs 겨드랑이. 겨드랑이. 그 DC 인사이드에 이제 겨드랑이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원탑이 그 있지. 예지 겨드랑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요 자리 좀 유명하던데. 어, 아이돌 겨드랑이 관리하는 법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겨드랑이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모르는 갤러리가 없네. 아 이건 좀 저 샤프심은 좀 에바고요. 겨드랑이. 다음 라텍스 vs 가슴. 라텍스 이거는 뭐 무슨 패티시야. 이건 뭔 패티시야. 이상한 패티시네 라텍스. 겨드랑이는 가슴으로 가는 요충지면서도 여자의 페로몬 냄새가 응축되어 있는 요새다. 꼬랄못이나 머리카락 요새래. 아 겨드랑이는 요새야? 이런 개새끼. 어, 하지만 전 바로 가슴.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상징이죠. 여자의 상징. 뭐 어? 그 여자의 심볼. 이런 전 가슴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옆 가슴. 예. 옆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그 이쁜 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 분이 아 트위치에서 넘어오셨던 그 스트리머 분이었는데 빛베리. 빛베리 나미 코스프레. 그렇지. 와 나 진짜 이 코스프레 와, 이거는 진짜 저는 레전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부녀라고 하는 건데 저도 아는데 저 놀랐었습니다. 유부녀라 그래갖고. 다음 이제 속박 vs 스타킹. 저는 이렇게 줄로 꽁꽁 묶어놓은 게 무슨 패티신지 저도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구리구리구님 2개월 구독 예. 감사합니다. 왜 속박을 하지? 저는 스타킹이 훨씬 더 매력 있는 패티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타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한 뭐 12 데니아 정도. 예. 그 스타킹의 그 짙음을 나타내는 이 단위가 이게 데니아라 그래요. 예. 14데니아, 뭐 12데니아. 어.
스타킹 데니야. 예. 맞죠? 데니야. 30데니아. 30데니아가 상당히 야무지네요. 이거죠. 이게 데니아라 그러죠. 스타킹. 근데 이 스타킹이 약간 살짝 찢어졌어요. 스타킹이 살짝 어떤 균열이 갔어요. 정말로 야무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슴 대 스타킹. 저는 근데 좀 너무 변태 같네요. 제가 약간 방송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예. 여성분들도 근데 이런 거 하시잖아요. 남자의 골반 뭐 쇄골 치골 뭐 이런 거 보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예, 재범 오빠 찌찌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슴 부위 스타킹.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좀 고르기가 힘든데 그래도 저는 가슴. 예, 냄새 vs 엉덩이. 엉덩이에서 난 냄새가 예, 엉덩이를 고를게요. 예, 엉덩이 일석이조죠. 엉덩이. 예, 그 코스프레 vs 수영복. 저는 코스프레. 예, 특히 이렇게 롤 아리케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정말 야무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경 vs 겨드랑이. 당연히 겨드랑이죠. 예, 겨드랑이. 겨드랑이 vs 코스프레. 아 코스프레. 엉덩이 vs 가슴. 와 이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 와 엉덩이 vs 가슴은 가만히 있어보자. 카페에도 그런 글 있지 않았나? 줘봐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네. 딱 이거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분은 좀 골반이 좀 약간 좁으신 것 같네. 근데 이게 와. 저는. 짤로만 보니까 골반이 넘사다. 야, 어떻게 이런 라인을 가지셨지? 일본인인가 보다. 엉덩이죠. 예, 엉덩이와 골반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엉덩이 vs 코스프레. 엉덩이죠. 결론적으로 엉덩이. 자, 잼미니 픽 한번 볼게요. 잼미니 픽. 엉덩이가 3위구나. 2위가 가슴. 2 역시. 역시 잼민이들. 자 다음 코스프레 한번 갈까. 아 다음 코스프레래. 다음 볼게요. 다음 월드컵 뭐 할까 얘들아. BJ 월드컵? 아 알았어. 그 BJ 관련된 거 뭐 하나 해보자. 뭐 어떤 거? 너무 길면 나 안 하고 싶어. 여비제이 월드컵. 노래? 아이 그놈의 노래. 최악의 인터넷 방송인 어때? 야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최악의 인터넷 방송인? 야 이거 하자. 최악의 인터넷 방송인 월드컵. 최악의 인방인 월드컵.
가자. 최악의 인방인 월드컵. Let's get it. 32강? 오, 꽤나 크네. 아. 실례가 안 된다면 노래 하나 가능한가요? 졸려졸려. 아, 쿠파르기 감사함.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요. 약간 멘붕인데요. 아니 제발 나는 아니길는데 첫 번째부터 나 나오니까 좀 일단 구파리기 감사합니다.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 안티 같아. 아니 잠깐만 왜 내가 최악이야? 아니 이 우짱이라는 얘는 그냥 반사회적인 짓을 그냥 일삼는 정말 사라져야 돼.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뭐 채널 삭제당했다 그랬었는데 어? 온갖 반사회적인 짓을 다 하는 이런 얘랑 저랑 비교를 한다라는 게 최악의 인터넷 방송에 내가 진짜 너무 너무 기분 안 좋다. 전 우짱이요. 예. 턱형 vs 어조비. 와 이거는 진짜 고르기 힘든데 그래도 저는 이 세월호 비하인 이 어조비가 좀 더 그거지 않나. 예. 이거 이때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자 김윤태 vs 김진수. 아 저는 글쎄요 저는 얘가 김진수라는 친구가 이제 페북 예전 무법천지 시절 때 얼굴에 똥 바르고 막 했던 애 아닌가요? 어.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밥 비벼갖고 온갖 더러운 그 기행을 저질렀던 이를 인방인이라고 볼 수 있나? 둘 중에 똥대 설사 대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김은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조두순 출소했을 때 뭐 그런 이상한 악행 뭐 이렇게 저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느닷없이 막 철관봉 언급하고 그래가지고 존나 극혐이던데 그거는 똥대 오줌 똥대 그지 김윤태가 패드립 엄청 쳤었지 나라 이거 자 영향력으로 봤을 땐 김윤태 같네요. 네. 이완 vs 돼지. 잠깐만. 이완은 뭔 짓을 했었죠? 구독자 이제 뭐 사기치지 않았었냐, 랄프야? 그렇죠. 그래서. 그지. 뭐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들아. 나는 솔직히 구독과 이거잖아 한때 유튜브 극혐 그 구독자 모으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문상을 드려요 이 지랄했던 거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최신식 컴퓨터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준다고 막 이렇게 구라 존나 쳤잖아. 근데 나는 그게 솔직히 좀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게 잘못은 뭐랄까 최신식 컴퓨터가 갖고 싶으면 일을 하면 되잖아. 문상이 갖고 싶으면은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다 그래서 이걸 준다라는 것에 아직도 페북에 그런 글이 있어. 아직도 페북에 뭔 글이 있냐? 뭐 이 글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면은 뭐 1,000,000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진짜 이거 당첨될지 몰랐는데 당첨되는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좋아요 수 늘리려고. 팔로워 수 늘리려고 그거에 낚이는 그 지능이 나는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게 낚이니까 애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급식들이 많이 당했다고. 저는 이완을 고를게요. 예, 저는 바로 이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정배우 대 아임뚜렛. 와 진짜 고르기 힘들다.
정배우 대 아임뚜렛이라니. 작년이었냐? 아임뚜렛 저기 있었을 때 자작년이었나? 와, 자강두천이네. 난 그래도 영향력으로 봤을 때 아임뚜렛 같아. 왜냐면 봐봐. 정배우도 완전 하이에나 같은 새끼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다 쳐도 아임뚜렛은 진짜 이 시대를 뭐라 해야 되지? 이 10대 애들 내가 정말 놀라웠던 게 내가 이제 밖에서 음식점에서 이 파스타를 먹었는데 거기서 옆 테이블에 이렇게 급식 애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그 사운드가 들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응 아이 이 지랄하면서 이 직장인을 흉내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진짜 쓰레기 새끼구나. 얘 애들이 멋 모르고 따라하잖아. 응? 근데 그걸 보고 이 새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심지어 그거를 토크온 같은 데서도 많이 들었었어. 애들이 막 응 아이 푹 이 지랄하는 거를. 근데 정배우를 고를게요. 예. 다음 갑수목장 vs 남구. 저는 갑수목장 고를게요. 갑수목장이 이제 동물 이거 엄청 컸었잖아. 다음 푸어 vs 호주국자. 아씨. 저는 호주국자 고를게요. 다른 거 하자 얘들아. 다른 거 하자. 그만하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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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순위 한번 보자고. 순위는 궁금하긴 하다. 부배. 해외 영화 OST. 부배. 부배가 왜 1등을 했냐? 부배 형님이 왜 1등을 했냐? 기만인 것 같아. 그걸 관통하는 거지. 뭐냐? 알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데. 그걸 이제 품돈을 벌기 위해 1,000원을 벌기 위해. 너는 몇 등? 이상했어요. 오호 이상했어요. 오호 이상했어요. 오호 이거 원툴이잖아. 이거를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잖아 저 양반이. 오호 이상했어요. 띠리링 6개를 풀어줄게. 샤라링. 방에 온갖 그냥 그 반사회적인 미치광이들이 다 모여있는 방송이 바로 저 이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배. 2위 신태일, 3위 이완. 송머익. 송머익도 있네. 송머익 미스터 송. 이게 기광이가 여기 있네. 로봉순 밑에 내가 있네. 야, 내가 로이즈보다 위에 있다. 아이고야. 노래하는 코트가 있네. 그래, 나 이래서 착해져야 돼. 최명수. 야, 댓글 같은 거 못 보나 이거?
아, 이건 좀 심했다. 어. 최명수 씨는 아니, 좋지 않은데, 얘들아? 어, 내가 좋다 그랬니? 야, 내 최악의 인방인 월드컵 저기에 이제 나를 넣었다라는 게 좀 그러네 기분이. 치코를 빼내 공정하지 않다. 어. 야, 다른 월드컵 재밌는 거 뭐 있니? 노래 노잼이야. 질려. 그리고 나도 노래 그거 다 저작권이라서 별로야. 왜냐면 풀 영상을 올리기가 좀 빡세. 그거 짜러 올려야 되잖아. 싫어. 다른 거 없을까? 탑툰이 뭐야? 아, 이거 들어가라고? 싫어. 최강의 동물 이상형 월드컵? 코끼리 아니면 뭐 고래겠지. 초능력?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초능력 한번 쳐볼까? 64강짜리 오 괜찮겠다. 근데 요거는 너무 쓸데없더라. 어, 쓸데없는 초능력 월드컵?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초능력 월드컵. 몇 번이나 했어? 이거 한번 해볼까? 아이 존나 잘 장문. 64강 요거 괜찮다. 저건 막 256강 막 이랬어.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월드컵 하지 말까? 그래, 하지 말자. 어, 노래 월드컵. 아이, 알았어. BJ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노래 월드컵 말고.